자, 농구는 오펜스만 하는 경기가 아니죠. 디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구를 잘하려면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디펜스로 상대방을 기선제압하고 디펜스로 흐름을 가져오면은 공격도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많아요. 자, 디펜스를 할 때 상대방만 보고 쫓아다니기에는 기술 좋은 선수들한테는 속수무책이에요. 디펜스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디펜스 스킬을 배워놔야지 공격이 안 됐을 때 디펜스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상대방보다 좀 늦은 상황이에요. 늦은 상황에서 안 뚫리고 잘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볼이 왔을 때 진짜로 뜨기 위한 동작을 만들기. 그리고 잠발, 다음 동작을 대처하기 위한. 그리고 첫 스텝을 빅스텝으로 잡기. 잡았죠? 자, 늦은 상황이라서 빅스텝을 잡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상대방을 딱 읽고 빅스텝을 잡으면은 나이스 디펜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상대방을 읽긴 읽었지만 살짝 늦은 상황, 대부분 상황이 늦을 거예요. 왜냐면 예상하면서 가면은 뚫려버리니까 예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보고 빅스텝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잠발, 빅스텝. 자, 늦었을 때 크로스스텝이 나와야 돼요. 크로스스텝. 아까 빅스텝 설명했듯이 빅스텝은 간만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발을 디뎌서 다음 상황으로 대처하기 쉬운데 빠르진 못해. 뛰는 게 더 빠르겠죠. 이거보다는 사이드스텝에서 뛰는 동작으로 크로스스텝이에요. 크로스. 자, 빅스텝으로 처음에 밟고 늦었을 때 크로스스텝으로 뛰어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늦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크로스 스텝으로 뛰어간다고 해도 늦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쫓아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뒷공무니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늦었을 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야 돼요. 자, 대부분 수비가 공격자를 쫓아가겠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은 느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컨택이나 스와이프를 할 수 있고 기술 있는 선수는 절대 못 따라가요. 아무리 빨라도. 아마 바디 컨택으로 내가 앞서 나오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늦었을 때는 상대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로질러 가야 돼요. 지름길로 가는 느낌? 자, 정상적인 수비. 슛을 진짜 막을 것 같은 동작, 그걸 재현. 잠발로 다음 동작을 막기 위한 잠발. 그 다음에 빅스텝으로 방향 잡고 늦었을 때 크로스스텝으로 상대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로질러서 가려고 해야 돼요. 가로질르는 크로스스텝. 그래도 늦은 상황이죠. 늦었을 때 이거를 정면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따라가요. 이미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스스텝으로 가로질러 가다가 어느 정도 공격자 위치에 왔을 때 상체를 들고 손을 들고 백스텝을 밟아야 돼요. 백스텝.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텝 밟을 때 상대방이 정면을 받치면 제일 좋은 거고, 신기하게도 내 옆구리에 조금만 걸려도 상대방이 쉽게 나가지 못해요. 이쪽 몸이 딱 수비 옆구리에 이렇게 걸쳐만 있어도 이게 쉽게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스텝 밟아야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만 걸리게만 해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가려면은 내가 여기서 한 발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옆구리에만 걸리게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한 발까지 안 가도 되죠.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로질러서, 가로지르는 크로스스텝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을 때 걸리게 해야 돼. 자, 이 부분이 백스텝입니다. 백스텝. 백스텝 굉장히 중요해요. 수비할 때 백스텝을 할 줄 아는 선수가 수비 잘하는 선수예요. 수비 잘하는 선수는 백스텝을 다 할 줄 알아요. 자, 뚫렸을 때 빅스텝, 크로스스텝, 백스텝. 자, 마지막으로 크로스스텝 후 백스텝을 할 때 걸려서 가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상대방이 뭘 할지 읽어야 돼요. 멈췄을 때 어찌됐든 자세가 낮은 자세가 아니고 상체가 쓴 동작이고 팔을 들고 있는 동작에서 한 번에 멈췄을 때 튕겨 나가기 쉽죠. 항상 멈출 때 같이 멈춰서 적극적으로 수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백스텝. 하나 멈췄을 때 빨리 와서 막던가 스틸할 준비를 하는 거죠. 멈췄을 때.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처음에 상대방을 놓쳤을 때 뜨지 않는 법, 뜨기 직전의 동작을 그대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마인드를 흐트러 놓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같이 예상을 하고 그 준비하는 잔발, 그리고 방향을 잡는 빅스텝, 뜨는 신용 빅스텝, 그리고 첫 스텝을 밟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뜨는 동작 빅스텝, 가로지르는 크로스스텝, 그리고 완벽하게 끝까지 막을 수 있는 백스텝까지. 자, 백스텝의 중요한 점은 어디에, 여기 끝에 걸려도 좋으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동작이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만, 끝에만 걸릴 수 있도록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비 상황보다는 내 상대방을 놓쳤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냐? 됐지?